정확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 인구 중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부모님 건강을 위한 특별 선물로 주목받고 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산이나 계곡 등으로 나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을철 나들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26만 3,339명으로 2009년에 비해 1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관절로서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경골, 슬개골의 연골이 닳아 망가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대체 관절면으로 바꾸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파괴된 원래의 관절면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끼워 넣는데요. 수술받은 관절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분야에도 최소 침습 수술법이 개발되어 기존의 수술법보다 더 짧은 시간에 훨씬 작은 피부 절개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말기이거나 관절면이 파괴된 골괴사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시행되는데 통증이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플 경우, 관절약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리 모양이 변형되거나 관절이 굳어져 걷기 불편한 경우에 수술이 권유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는 고령의 환자들은 보통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합병증을 우려하는데요. 나이와 질환은 수술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마취를 견디기 어려운 분은 좀 더 세밀한 수술 전 검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수술이 진행될 피부 상태와 관절 내 파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검사와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수술 전에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환자들에게 시행되는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말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증이 지속적이다. 둘째,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친다. 셋째, 걷거나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다. 넷째,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다섯째, 다리에 심한 변형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무릎 조직 전체를 대체하는 수술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일부분만 손상되었을 경우 손상된 부위만을 치료하는 시술이 늘고 있습니다. 관절면 마모 손상이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 다양한 수술 방법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하여 연골 성형 또는 연골 이식을 하거나 관절 주위 뼈를 절개하여 체중 부하축을 손상이 없는 관절면으로 이동시키는 절골술을 하기도 하며 마모된 부위만을 인공관절로 바꾸어주는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초창기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은 매우 짧은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5년 내지 20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했는데요. 수술 후 인공관절의 수명은 금속 재질의 차이보다는 환자의 나이, 근력, 체중, 생활습관과 더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환자의 나이, 체중, 근력과 같은 생체 요인과 노동 강도,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술기 및 인공관절의 재료와 디자인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조사에서 수술 후 15년이 경과하여도 95% 정도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무릎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재활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이 재활훈련 중 발생하는 통증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는 복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술 2일째부터 기계를 이용한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5일째부터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력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완전 체중 부하 보행을 결정하는데 근력을 회복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해서는 수술 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인공관절 수술은 부작용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인 만큼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수술과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술과 재활을 진행하면서 부작용 발생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인공관절의 정해진 사용기간 때문에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의 수명과 환자의 전신상태, 근력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정기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초기에는 장기간 사용 시 인공관절의 마모나 주위 뼈의 변화 등을 알 수 없지만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 상당히 골 파괴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90% 이상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마지막 치료법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의 특징을 잘 알고 수술 부위에 침이나 주사, 뜸, 부항 등의 시술은 절대로 금하는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